소금인데? 응. 소금인데? 응. 예림이가 만든 샐러드 소스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? 정확한 맛이다. 바로 저만 있어. 교정이 빨리. 섬찟한 맛인 거야 지금. 그럼. 본인이 생각해서 섬찟한 거야 지금. 토마토 먹어. 아니. 전부 샐러드 안 그냥 생토마토 먹나 지. 이렇게 봐봐 이거. 자 표정. 아 뭐야 이거. 아이, 이게 봐. 아니, 이렇게 해야 되는데. 아니야. 나도 참기름 냄새. 이 참기름 왜 넣었어? 참기름 넣으라고 돼 있다니까. 어디서? 여기 인터넷에. 아, 이거 쓰레기통 아닌가? 이거 말고 넣는 거 없어? 없어. 아, 이건... 망했어, 그냥. 망했어 그냥. 고기 찍어 먹는 거지. 야 이걸 어떻게 먹어? 아 참. 아 정말. 가자 김밥 한 줄 사 먹어. 아 고추장 샐러드 있는데. 아이씨. 아니 소스가 없네. 응? 소스가 없어. 야 이거 예림아. 응? 이건 진짜 아니다. 이건 어우. 야. 나 이거 안 먹을래. 뭐? 먹어. 자 세상 이런 샐러드가 어딨니? 여기 보기 흉측한 샐러드. 처음 해봤는데 제가 먹어봐도 정말 맛이 없었어요. 그냥 얘기할게요. 더럽게 맛없었어요. 정말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. 오늘 먹은 샐러드가 예림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해준 첫 번째 요리예요.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발기발기 찢어놓은 양배추, 그 소스. 아, 정말 더럽게 맛도 없는 소스.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.